막 움직여봐. 미친 듯이 움직여봐. 이 AF가 너를 못 쫓아가게끔 캐논과 싸워봐. 이게 맞나요? 선생님은 캐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얼굴을 숨겼다가 아 그래도 잡네. 잡아? 이거 어 다 잡아. 셔터 딜레이도 없고 상당해. 좋아. 멀리서도 다 잡아. 훌륭합니다. 연사를 봅시다. 시작. 어 되게 잘 잡아. 아 훌륭합니다. 놓치질 않네. 동영상에서도 잘 잡네. 밥을 사줬기 때문에 밥값을 열심히 해야 돼요. 어 맞아. 근사한 피자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네. 아니 진짜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 봐. 가벼워. 한 손으로 들기에도 부담이 없어. 이게 원래는 브이로그 찍으라고 나온 카메라라 가지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영상 찍힌 걸 보는데 되게 뽀샤시하게 나온다고 했는데 되게 엄청 뽀샤시하게. 피부톤이 되게 이쁘게 잘 나와. 어 그러니까 지금 화장을 수정하지 않은 지 5시간이 지났거든. 근데도 엄청 예쁘게 나오네. 뭔가 그 동영상 편집하면 필터 씌우기 되게 애매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냥도 예뻐서 막 굳이 필터 과하게 안 씌워도 될 듯? 근데 아이폰보다 약간 잘 나온 것 같아. 개인적인 소견으로.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 예쁘게 나와. 내가 요즘 이제 시작을 했잖아? 브이로그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보통 브이로그 시작은 장비가 많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많이 하잖아. 핸드폰으로 오늘 아침에 찍은 것보다 예쁘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저 주세요. 아 이럴 수가. 왜 이거를 찍는 사람들은 다 이걸 탐내지? 나, 오빠 나 이거 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도. 오빠 그거 많잖아. 카메라 많잖아. 이거 한 대 나 준다고 해서 어? 그렇게 속상하지 않잖아. 캐논 관계자가 이 영상을 보고서는 보실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혹시라도 주세요. 사랑해요 캐논. 저 진짜 모든 카메라 사진에 캐논 제일 사랑해요. 진짜 오늘 낮 스냅도 캐논으로 찍었어요. 아하. 색감이 진짜 예쁜 게 제 머리가 빗을 비추면 이렇게 약간 레드 브라운 빛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색감도 엄청 잘 잡아. 근데 진짜 인물이 무엇보다 이게 보정을 안 한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한 날 것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엄청 예쁘게 나와.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주면 안 돼? 나 진짜 이거 갖고 싶어. 우와. 돌아가. 아니야 나 이거 줘. 돌아가. 이거 줘. 사실 그동안에 내가 찍었던 카메라보다 조작성이 편하면서도 그냥 아니, 셔터만 눌러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보샤시하게 브이로그 용으로 이거 이렇게 되나요? 어 하고서는 너한테 너 찍어봐봐. 이렇게? 아니 너 쪽으로 셀피처럼 해봐봐. 어떻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돌리고 너를 찍어봐봐.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돌리고 아니, 너를 찍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너무 바보 같았어. 다 늘 거지. 다 늘 거야. 모를 수 있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완전 진짜 예쁘게 나와. 나 줘. 안 돼. 돌아가. 나 줘. 캐논 크리에이터 크루를 지원하지 그러셨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느라 바빴잖아요. 나도 회사 다녔는데. 눈도 잘 잡아? 눈에 초점이 잡혀. 봐봐. 아 그렇네. 그치 눈에 초점이 잡혀가지고. 다시 돌려주세요. 아니 제가 마케터였잖아요. 굉장히 그 손목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데 그리고 팔목을 보면 알다시피 얇죠? 못 들어 무거운 거를. 근데 이거는 한 손으로 들고도 편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을 만큼 가벼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 줘라. 아 이럴 수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안돼.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찍은 영상을 보면 엄청 예쁘게 나와. 아, 너무 그 자기 그런가? 자기 자아 자찬인가? 그리고 여자분들이 잡기에도 내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이거든? 부담스럽지 않다. 어, 부담스럽지가 않아. 다른 카메라들은 한 손으로 못 잡거든. 색깔은 어때? 화이트 바디인 거. 솔직히 DSLR을 사기 좀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디자인인데 검정색이 못생겼다? 아니 근데 디자인이 이 회색깔이 되게 가죽 느낌이 나서 어 맞아 약간 투톤이더라고. 어, 고급스럽고 이게 왜냐면 화이트만 하면 살짝 좀 밍밍할 수 있다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화이트로 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뽑았고 기존 검정색 DSLR보다 확실히 세련된 느낌? 여심을 약간 저격하는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링크를 보내줬어야지. 홀랑 자기만 하고.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뻐. 이게 디자인도 예쁜데 어쨌든 카메라는 결론적으로 찍히는 게 예뻐야 완벽도가 높잖아. 근데 디자인보다 찍히는 게 더 예뻐. 예쁘다? 어, 더 예뻐. 나를 찍힌 게 엄청 예뻐서 결론적으로 원래 안돼 세비지 안돼 즐거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는 길도 없어. 부하 4분의 3 승강장에서 돌아와. 짜잔. 어? 지금 방금 가방에 그냥 슉 들어갔는데 가방에 넣고 이렇게 들기에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지? 가방에서 시커먼 막 거대한 게 나오면은 조금 무시무시할 수 있는데? 흰색? 귀요미 카메라가 딱 나온다? 그리고 요거 그 보관할 때는 저 아니 에, 왼쪽 요 화면 이 화면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관해요. 어 그러면은 화면 기스를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 예뻐. 거기도 약간 태훈이 디자인에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네. 왜냐면 이것도 그냥 무난하지 않고 이런 오돌도 떨어졌나? 표면적인 그런 처리를 해서 디자인에 좀 심심하지 않게. 그래서 달라? 응! 주세요. 제가 약간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정중하게 주세요. 이거 얼마야? 가격은 지금 오픈마켓에 110만 원 하더라고? 생각보다 안 비싼데? 입문용 카메라로 카메라 한번 손을 써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격. 11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놀랄 수 있잖아 사람들에게. 110만 원이면 저렴하지. 합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착한 가격이지. 사람 찍으라고 나온 카메라니까. 하여튼